우리 함께 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3절서부터 36절 다같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아래 되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였습니다.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과 또한 우리 기도 또한 말씀 설교 우리가 참 반듯없이 많이 성경을 보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육은 육이고 생명은 생명이고 아무리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같지만은 육의 사람 아무리 봐도 육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하는 거 못 떨어지고 그러는데 역시 그 뛰어넘지는 못하더라고 그래요. 저 역시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하고 제가 한 6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영혼이 죽지 않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라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은 참 좋아요. 활기차게 하고 진짜 뭔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참 풍성한 기도와 풍성한 사역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몇 번을 한 사람도 보면은 그냥 내려앉아 버려요. 날 잡아 잡쇼 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을 보면은 죽을 사람이 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 같은 되는 것은 세례는 우리도 다 봤습니다. 그때 자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 가기 전에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역시 죽을 사람은 죽게 되는구나. 근데 살 사람은 어떤 역경이 앞에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생명을 놓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늘에 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해서 내가 뭐 하다 보면 잘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거 내가 났어, 내가 만들었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이 자꾸 튀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엔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끝을 못 봐요. 이래서 우리는 몇 번을 났다가 뭐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역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육으로 태어나 있으면은 태어났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역시 육으로 태어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은 사람이야. 첫 번서부터 그분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분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참 내 심령 깊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사도적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종들이 되면은 성도가 되면은
썩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견딜 수가 있고 나타나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싹은 어려서부터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 받아들였으면 목회자들은 기도는 보통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 희생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66권의 말씀이 아무리 새롭게 자꾸 그럴듯한 말씀을 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것은 오직 누구 채집사나 김사회를 통해서 하는, 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 서 있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가리키는다고 해가지고 가리키는 사람이야 라고서 자기는 쑥 빼고 너가만 네가만 읽어야 돼. 네가 은혜를 받아야 돼. 네가 성의 예수님의 사람이 돼. 마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선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쑥 빼놓고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놓선, 그러니 우리의 길이 가는 길이 애초부터 잘 됐다나. 특별히 목회자들은, 저도 목사지만은 부끄러운 게 한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이 더 길어지고 진정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요. 어딘가 모르게 만날 것 같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이 깨끗이 못하면은 나는 언젠가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한쪽이 썩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전환이가 먼저 우선 은혜가 받아야 되고 전환이가 먼저 생명으로 넘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분별령을 하니 지금 몇십 년을 이제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분별령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입니다. 생명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지금은 어두운 것 같고 지금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살아있게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닌 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많은 목회자, 천여 명 가까이 그렇게 목회자를 내가 그 훈련을 해보고 했는데, 고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 생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분대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기분 맞으면 덤방 살 것 같은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 우리는 항상 꺾이지 않는 생명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빛으로 생명으로 나 기쁨으로 늘 찬양과 기쁨만 있겠지.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저 자신도 늘 항상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소리가, 죽어 있는 자가 되면 항상 불평불만과 짜증과 항상 부정적인 생활을 가져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한마디에 갔다는 것 같으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상태가 살아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도 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살짝 걸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읽어가면서 기적을 보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있으면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살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놓쳐버리고 어둠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말해요. 여기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를 가르치고 배웠던 것 또한 우리가 읽었던 것 우리가 그 도를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 반드시 예수 구원이다. 그분은 구원이시다. 구원도 안 돼 있는 자가 부활? 구원이 돼 있으면 부활도 당연히 돼 있죠. 근데 거기까지 못 가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주님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해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욕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버려 자기의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디 있지 않은가 봐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을 줬는데 주셨는데 그 빛이 있을 때는 성령은 내 안에 빛이 빛을 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인 사람에서 이렇게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또 뭔가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누구든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오는 사람이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빛이 이렇게 아 그럼 저 사람한테 뭐가 있다 치료가 된다든지 뭐가 있다 그걸 내가 느끼거든요. 아 저 사람 복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이라는 것은 무슨 뭐 굴속이나 딴 뭐 무슨 뭐 좀 뭐야 지하나 그런 데를 말씀하시겠죠. 그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경에는 이렇게 이런 뭐 그런 위에다 놓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 불을 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왜 모든 곳에 다 비치기 위해서 어두운 곳이 없게 다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피를 비춰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 자체가 빛이 어두우면 안 되지.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빛 안에 말씀도 빛이요 기도도 빛이요 모두가 다 생명이요.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알았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알았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바라고 있는 것도 본인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알았으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거기서 절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가기가 힘든 원이에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려고 돼.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달라지는 그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나의 생각을 내 위의 생각을 떠나야만이 된 거예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갖지 말고 모든 걸 다 대여 아버지의 전능하신 안에는 그 빛으로 생명으로 다 받았어, 받아 된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다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4절과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여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은 어둠, 즉 이걸 이 말씀은 어둠 것을 갖다 어둠을 주는 그 암 더러운 영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어둠은 우상은 모두가 다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고 참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픈 사람은 그 속에 병이 어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으로 생명을 이걸 칠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준 사명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말씀만 갖고 허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불쌍하지요. 주님 뭐 답답한 겁니다. 특별히 어둠 있는 곳에 주의 빛을 생명을 밝혀줄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빛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거 하나님 내가 지난 주일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봉사하고 뭐 하는 거 믿는 제일 쉬운 거다. 세상 일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 이리에 대해서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땀나게 하는 게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 쉽다. 전심 전력을 하는 것이다. 중심이 없는 믿음은 중심이 없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믿고 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믿어야 되고 거기에 생명과 모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는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우리 소경들이 보질 못하니까 자체가 전부 다 어려워요. 세상이 다 어둡습니다. 그러게 소경들은 뭡니까? 지팡이를 짚고 인도함을 받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 영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진짜 말씀이 생명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이 눈이 열려요. 다 열려요. 봐요. 깊은 것까지도 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밝으면 모든 것도 다 밝게 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은 모든 게 다 어둡게 보이고 내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환한 것 어둡게 보여요. 그래야 중심이 밝은 사람이 돼야 돼. 빛의 사람이 마음을 내뱉은 마음의 밝은 사람이 돼. 그래야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상대를 보고서 아 나도 밝아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밝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먼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내 모든 모습을 나 지금 내가 어두운 사람인가 밝은 사람인가 자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등불과 같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화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화는 영이 되어야 돼. 밝은 영이 되어야 돼. 한 길도 안 되는 내 자신도 모르면 안 되지. 농을 보지는 무덜망정 한 길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안 된다. 내가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 저분이 십자가에 지셨다. 왜 지셨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으냐? 그래서 우선 나부터 밝아라. 말씀을 쳐들으면 뭡니까? 내가 어두워서 말씀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먼저 밝은 사람이 되야 된다. 밝은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보여요. 내가 어두우면 어둡게 전부 다 보여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청결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못 보는데 내 한 길도 안 되는 내 마음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나도 모르는 그 유한 계시록을 계시록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미나서 얼마나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진짜 그 정도의 영이 열린 사람이 아닌데도 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내 영이 잘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밝은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것이 나의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비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마음을 모든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밝은 마음이 등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6절에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과 같이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 몸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합니다. 네 속에 있는 우린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성령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밝게 청결하게 만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주의 모든 일을 밝게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빛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데 순종하니까 뭐가 좋아요? 사탄들이 좋아하게 내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둡게 보니까 이 어둠이 있지 않은가 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이 내가 너에게 빛을 준 마음이 생명을 준 마음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어둠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옵니다. 그냥 있는 척하면 허죠. 하나님이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에 열린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내가 어두우니까 날마다 답답하지. 어두우니까 허둔 소리만 성도가 뭐라 하면 금식해. 말씀 봐. 기도해. 기도는 어느 때 급하면 기도하죠. 기도에 대해서 저는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래. 그럼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급하면 기도하게 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말씀만 읽고 앉았습니까? 읽지 말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둡기 때문에 그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부터 밝은 청결하고 어둠이 없는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통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봐라. 어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없거니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중심을 들이면 언젠가는 열릴 수가 있어. 아예 한 번을 모두 닫아놓고 있으니까 난 못해 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내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광선이 너를 비칠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운전들을 다 해봤잖아요. 하셨잖아요. 아무리 어둡더라도 가기도 하면 라이트를 탁 키면은 앞을 환히 이렇게 비춰줘요. 우리가 갈 길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여긴 가지 마라. 사고나. 그러니까 광선의 빛이 비친 것 같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밝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밝게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목회를 잘한가지 벽돌집을 아무리 짓고 많은 사람이 왔어도 내가 받지 못하면 지도자가 나의 직분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던 즉등하다 그것이 문제가 한 사람이라도 밝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밝은 길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말씀을 잘하고 이것저것 많은 말을 잘하고 참 옥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우선 받지 못하면 말씀은 어둠이 속해 있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맞춰지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을 우선 받아야 되고 우선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서 밝게 소경이 아니고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등불과 같은 어둠을 비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러한 빛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야.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못하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디 있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어둠과의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되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내가 그만큼 깨끗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자만의 주님과의 교통이 이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에는 빛과 생명에 대한 것을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기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알아듣게, 인식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을 갖고 있는 빛을 삼은 자들의 사역이라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낮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잃어버리지 말 때 우리는 사도적인 직분을 다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광선의 빛이 반드시 그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항상 밝아야 되고,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내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항상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쉽진 않지만 우리는 쉬운 것만 골라서 오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찬양 후에 미가엘 찬양 있는 지금 세 곡 내가 만든 거 우리 전도사가 이제 복음성가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제가 이제 어디야 기도원에 어디야 저 순복음 기도원에 거기 가서 이제 가서 하려고 사실 오늘 나 여기 올 저기 해보려고 가지고 올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예, 금년에 새로운 복음성가 많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미가엘에 그게 안 가져왔어요. 네. 얼마나 참 하고 싶은 것인지 자서 이 색소폰도 해요. 근데 무거워서 들고 올 수가 없어. 차도 못 그래가지고. 왜?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무엇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고 이건 주님 믿는 사람들은 한다.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라면은 얼마나 좋은지. 우선 그러려면 내가 우선 기뻐야만이 되고, 내가 은혜가 돼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고 기뻐해드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빛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빛도 밤이나 어두운 데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등불을 켜서 밝게 비춰주는, 이것은 이 빛은 썩거나 녹슬지 않는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빛을 삼아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나. 어둠에 있던 사람들 빛의 사로 만들려면은 이게 힘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 일당 10만원이 20만원 얼마나 땀 흘리고 추운 날에 어떤 땅땡 더운 날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죽었어요. 그 정도의 예수를 믿는데 뭔가를 이루게 간다면은,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내 자신 먼저 이거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요. 기도하기 힘들어. 금직하기 힘들어. 그럼. 모르는 분들은 금직하라고 그래요. 실컷 먹고 기도해. 기도해서 기도도 배를 채워가며 해야지 굶은 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지만 힘도 없이 하면은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도 금식을 한 20여일밖에 안 했지만은 금식 안 하고서 영이 열려요. 심령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자랑이 아니지만 이게 내가 보던 게 아닙니다. 생명까지도 알아. 아,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복이 있다, 얼마 복이 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도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인류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전능하신 빛을 믿으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보는 것이 줄고 그렇다고 그것이 보는 것을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못돼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에 따라서 뭐 양심 역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깨는 사람들 또 뭐 저 뭡니까 성경 읽고 뭐 좀 적은 사람들 아 저도 뭐 성경 저도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뭐 이게 이 박사가 뭐 저 귀신 쫓아냅니까? 소용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교만해. 아, 난 금식을 뭐 40일 금식했다. 또 기도 나는 또 뭐 얼마 동안 이 작정이도 어떻게 했다. 또 말씀을 나 어떻게 받아. 그런 것들이 잘못한 데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심 역사가 또 교만이 들어가 양심 역사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잘못된 더 많아. 이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디에 필요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어야 돼. 진리가 아니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 이용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지켜야 돼도 지키지 못해요. 말씀으로 지켜 생명을 지키고 어떤 금식으로 지키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뭐 좀 했으면 교만 뭐가 좀 나 했어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합다가 빠지게 해놓고 구원도 못 받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사랑이 또 모든 것이다. 말씀을 전하이나 또한 뭐 은사를 행하니나 또한 뭐 금식을 행하나 모든 얘기는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모든 것이 사랑의 뿌리가 돼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럼 사랑이 없으면 이건 절대적으로